우리는 장모 송영자 씨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. 늦은 밤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. 차로 한 시간을 달려 경기도 외곽의 흙미진 동네로 들어선 장모 송영자 씨. 그녀가 차를 세운 곳은 작은 사무실 앞. 그녀는 왜 이곳을 찾았을까?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. 다툼이 있는 듯 큰 소리가 들립니다. 예뻐! 니들, 일을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해? 알아서 해주세요. 일단 진정 좀 하시고, 좀 앉으세요. 아, 미치겠다. 어, 안 그래, 그때 일 분명히 처리했는데. 아, 뭘 섞어야지? 누가 아픈 거 허튼 수작이야? 아니, 다시 해. 알았어요. 제가 확실히 마음을 해드릴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그래요. 잘해. 니네 자꾸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? 내가 누군지 몰라? 야, 니네 이러면 어른이 돼야 위반이야. 왜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려고? 아, 이게 아니잖아요. 어차피 우리 누님이 시키는 데가 한 곳밖에 없는데. 네? 야! 내가 애들 누님이야! 우리가 애들 없이 시 준비만 조금만 주시면 애들 확실히 막 흘리니까. 야, 니네도 죽고 싶어? 똑바로 해! 안 하면 니네 죽을 줄 알아. 어? 알았다니까, 누님. 아, 진짜. 분명히 처리를 했는데 일이 꼬였고 뒷처리가 필요하다. 도대체 장모는 이들에게 무슨 일을 시킨 걸까요? 우리는 장모가 만난 남자들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. 사무실의 주소를 가지고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봤지만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. 사무에 그 뭘로 등록되어 있나요? 거기 신부름센터가 등록되어 있네요. 아, 신부름센터예요? 고객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대신해준다는 심부름센터. 그렇다면 장모 송영자 씨가 문제의 심부름센터에 의뢰한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?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의뢰인으로 위장해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. 어서오세요.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? 돈 때문에 저를 좀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요. 아, 문제네. 아무튼 잘 찾아오셨네. 어떻게 괴롭혀줄 수 있어요? 아, 괴롭혀달라고? 뭐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니. 살짝 XX 만들어달라는 XX 만들어주고. 뭐 더 원하면 아무도 모르게 지도세로 보내버릴 수도 있고. 우리야 뭐 어차피 일하는 신부름센터인데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지 뭐. 청구살인까지 가능하다는 남자. 그는 이런 일에 무척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. 경찰에 신고라도 들어가면 또 골치 아파지잖아요. 아, 그래서 선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. 뭐 우리 같은 사람 일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. 아,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뭐 뒷감당 생길 일이 있으면 의뢰인은 빠지고 우리가 다 떠받으니까 상관없어요. 비용이 어떻게 되는데요?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뭐 가볍게 손 봐주면 뭐 그냥 한 5천 정도에서 8천 정도 잡으면 되고 아예 조용히 보내버린다고 생각되면 그건 이제 좀 세지. 한 장에서 한 장 받는 생각을 하셔야지. 어, 그래요? 실종됐던 사위가 돌아오자 심부름센터에 찾아가 거칠게 항의했던 장모 송영자. 박춘태 씨 실종 사건과 심부름센터는 깊이 연관돼 있는 듯 했습니다.